흔히 조기 교육이라고 하죠. 약간은 의미가 변질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그만큼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겠죠. 실제 뇌 발달의 80%가 5살 이전에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똑똑한 조기 교육을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면 아이의 뇌는 서서히 인지 기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돌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든 감각과 운동기관이 발달돼 뇌의 약 60%가 완성되고 만 24개월 2살이 되면 좌뇌와 우뇌가 고르게 발달해 의사표현과 자율성, 독립심이 생겨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3살이 되면 뇌 발달의 80%가 완성됩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 발달과 감정 조절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 옆에서 대화하고 안아주고 또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조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A lot of people don't know is that development begins with engagement. It begins with things like eye contact. Eye contact actually builds connections in the brain, and it also creates a socio-emotional stability in the child that allows them to learn. 비영리단체 퍼스트 파이브 LA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아이들을 위한 방문 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써 매년 2만 5천여 명의 영유아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습니다. 돈을 들인 거창한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기 교육은 여러 가지입니다. Doing laundry, you can sort by color. And talk about the different colors. You can count the different items. You can talk about the names of the different items, who it belongs to in the family. 뉴 아메리카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의 조기 교육 실태는 열악합니다. LA 카운티 80만 명의 영유아 중 47%가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생활고로 인해 아기들의 환경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LA 카운티와 시정부 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가족 복지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